무엇이 들어갔을 땐? 소유언니, 저 유나예요. 얼마 전 팝콘을 먹다가 그만 코에 들어갔어요. 빼보려고 손가락을 넣다가 그만 피도 났어요. 언니, 코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친구들, 소유언니예요. 디딤돌 친구들, 과자를 먹거나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코에 혹시 들어간 적 있나요? 돌려 돌려라. 그렇지 그렇지. 돈도 그래. 할아버지. 아이고 아깝다. 할아버지. 왜? 코?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해? 코에 뭐가 들어가면 당황해서 이리저리 빼보려고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 이거면 되겠다. 야, 똥과 힘들고. 이걸로 빼볼게요. 그게 뭐야, 그게? 코에 손가락이나 핀셋을 함부로 넣으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도대체 코 속은 어떻게 생겼길래 한 번 들어간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코 안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칸막이 벽인 비중격이 있고 한쪽 비중격에는 위에서 아래로 선반 모양의 뼈 세 개가 나란히 말려 붙어 있어요. 코 안은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을 넣어 무리하게 빼려고 하면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 빼기 어려워져요.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핀셋과 같은 도구를 잘못 사용하다가 코 벽에 약한 피부를 건드리게 되면 코의 점막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코피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뺄 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면 도구를 사용해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코 속에 무엇이든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만약 실수나 사고로 들어갔다면 일단 코로 숨을 쉬면 안 돼요. 코로 숨쉬지 말아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코 뒤쪽으로 넘어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인 후두나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도 있어요. 코에 뭔가가 들어가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서둘러 응급처치를 배워볼까요? 모두 침착하고 재채기 재채기 그래 자, 휴지를 이렇게 가늘게 말아서 자, 가지 간질간질 아이고, 간질간질 안 되네. 그러면 자, 한쪽 코를 막고 자, 하나, 둘, 셋, 흠! 슝! 그렇지, 나왔다! 첫 번째, 반대편 코를 간지럽혀서 에치! 재채기하기. 두 번째, 반대편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흥! 하고 숨 내쉬기. 이래도 안 나오면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알겠죠? 디딤돌 친구들이 응급 상황에서 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니가 알림장에 꼭 써줄게요. 코에 무엇이 들어갔을 땐? 첫째, 코로 숨 쉬면 안 돼요. 둘째, 반대편 코를 자극해서 재채기를 해봐요. 셋째, 반대편 코와 입을 막고 흥! 하고 숨을 내쉬어봐요. 넷째,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요. 우리 디딤돌 친구들도 코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림장에 꼭 써둬요. 글자를 잘 모르면 엄마, 아빠나 언니,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중요한 건 배운 걸 잊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디딤돌 친구들, 다음엔 더 멋진 도전에서 함께해요. 안녕!